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어민 단체장을 면담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하는 의미에 풍평 피해를 지원하고자 우리 돈 2,800억 원, 어업 지원용 4,600억 원의 기금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월 오염수 방류를 방대하는 특별결의를 4년 연속 채택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6%, 반대한다는 의견도 25.7%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택한 응답자는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 반대에도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 방류 시점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일본 내에선 오염수 방류가 이번 달 안에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